그런데 스타팅 포인트를 가져갈 때 11시보다도 5시를 가져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5시 쪽을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넓게 그림을 그려서 신상문 선수를 가두고 있는 그림이죠. 그러나 신상문 선수가 드랍십을 보유를 했고 이 드랍십이 살짝 빠져나가서 어딘가 한 군데를 세게 타격을 했을 때 지금은 이제 일단 그 이영호 선수가 수비를 잘해낸 다음에 공세적인 이런 형세로 신상문 선수를 가두고 있고 신상문 선수가 약간 수세에 몰려있는 듯한 이런 인상이지만 드랍십도 한 방으로 어딘가 한번 타격 제대로 꽂히게 되면은 바로 뒤집어집니다 또. 그럼요. 그리고 이영호 현재까지는 조여놓고 자원을 같이 먹고 있어요. 이제 하나 더 많아지네요. 11시 쪽. 업그레이드 딱 됐고 되자마자 뭐 공위협 눌러놨겠고요. 이영호 선수. 이영호 선수도 확실히 드랍십 보유 면에서 어느 정도 좀 수세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또 라인을 더 넓게 잡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영호 선수가 추가적인 멀티를 막 빨리빨리 가져가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최대한 병력에 집중하고 라인 긋고 최대한 그 멀티를 좀 늦게 가져가는 그런 선택을 해줬고요. 네. 그런데 앞서서 뭐 신동원 김대혁 경기 나온 것처럼 완벽한 지역방은 없죠. 여기저기 다 막을 수는 없어요. 한 군데는 그렇죠. 뭐 약해져요. 집중한 선수에 비해서는. 한쪽을 딱 집중할 때 집중해갖고 뭐 어딘가 한 곳을 때려가지고 밀고 나올 때 나도 발빠르게 또 대처를 해갖고 상대가 또 병력을 딱 집중을 했으면 그만큼 어떤 수비에 좀 누수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를 또 딱 찔러주면서 어떤 실점한 것만큼 득점을 해주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내가 약간 앞서고 있었던 상태를 끝까지 유지를 하거나 좀 더 벌리는 이런 그림을 가야지 되지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 우왕좌왕 당황 급당황 뭐 이렇게 되면 확 뒤집어집니다. 엔진업에 띄워서 터렛에 맞아주고 드랍십이 한번 돌파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 자, 병력이 있습니까 이쪽에 병력이? 오 이거 좋습니다 엔진업에 띄우기. 병력은 없고 결국에 가서는 4인용 맵에 스타팅 하나는 더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병력들의 배치는 전략적 요충지를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고 볼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저렇게 다수의 터렛들 저렇게 짓는데도 돈 몇백 원 들어간 건데 그거를 뭐 전 아무런 출혈 없이 모두 제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태워왔나요? 지금 더 태워왔나요? 신상문? 역습입니까? 이영호는? 5시 없죠? 근데 이영호 생각은 뭐죠? 근데 이영호 선수가 역습을 가기에는 너무 병력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위험하고요. 그러나 이영호 선수가 애초에 아주 전진해서 조이기 라인 갖춰놓은 거 아닙니까? 아주 전진했고 신상문 선수가 그 완전히 전진해서 바짝 엄청나게 큰 땅 차지하고 있었던 이영호 선수의 땅을 지금 노력을 통해서 조금 빼앗았는데 조금 빼앗겨도 뭐 그거 좀 주면 되지 뭐 이영호는 대신 더 먹으니까 하여튼 어쨌건 신상문보다는 이영호가 좀 더 먹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조이고 더 먹어야 돼. 조이고 똑같이 먹으면 조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 5시는 줄 생각이면 5시를 줬고요. 8시는 어차피 뭐 그러느냐 하는 겁니다. 5시 때문에라도 뭔가 하죠? 그렇죠. 들어가네요. 이영호 선수의 드랍십과 지상병력이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지역 밀어낼 수가 있고요. 이럴 때 신상문의 드랍십도 움직여줘야죠. 이런 말이 8시까지 가거든요. 이 지역은 지켜야 되는데 아래쪽 커맨드는 지켜야 되는데요 신상문. 만약에 이쪽 커맨드를 띄울 수밖에 없는 이영호 선수 공위협 됐네요. 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5시 쪽을 장악한 병력들 다시 드랍십에 태워갖고 예시를 좀 때리든가 뭔가 상대가 득점을 하면 그만큼 내가 또 득점을 해줘야 되는 게 특태전이에요. 아 그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서로 상대편에 이제 팔다리 끊기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신상무도 병력 모은 많아요 지금 작전 투입된 병력이요. 그런데 같이 바꿔줘서는 신상무 선수 힘듭니다. 바꿔준과 동시에 자신도 5시 쪽을 빨리 커맨드를 건설할 필요가 있어요. 추가적인 멀티를 따라가줘야지 그냥 바꿔주는 데만 바꿔 멀티만 하나씩 서로 바꿔주는 데 만족을 하게 되면은 경기가 역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쪽을 다 먹었으니까 그렇죠 이영호가. 신상문 선수는 8시 쪽에 모든 지역에서 미네랄을 채취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안 된 약간 압박을 받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센터를 뛰었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얼추 수비 자체는 해냈어요. 그리고 5시 지역 앞마당 이런 데까지 내 영역으로 확보를 한 가운데 이영호의 4시 쪽 멀티는 센터를 뛰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이영호 선수가 좀 앞서 있긴 합니다만 바로 그 가속도라는 면에 있어서 신상문이 가속이 살짝 더 붙고 있는 단계라는 겁니다. 이영호는 뭐 그 센터 막 찍고 있어요. 뭐 11시 11시 앞마당 다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력 운영만 중요한 거 그렇죠. 이영호는요. 그렇게 플레이를 하는데 동시 투캐스를 채취할 수 있는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동시 투캐스를 채취하고 있는 이 6시가
예, 신상훈 선수의 아주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정도까지 쫓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신상훈 선수는 지상군 그리고 드랍시 확보에만 열어 올렸기 때문인데, 이호 선수는 자원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도 뭐 한 두 개 정도 더 지어서 공중 업그레이드를 지금부터 좀 눌러졌을 수도 있고요. 아, 아직까지는 예, 공중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나요? 자원이 좀 많이 남을 텐데요, 지금. 예, 일단 뭐 탱크 공이업 이후에는 예. 아, 아무튼 신상문 선수가 좀 더 뭔가 좀 발빠릅니다, 지금. 예. 근데 이호가 병력이 많거든요. 예. 지상 병력도 꽤 되고요. 옆에 지상 병력의 백업도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 정리되면 바로 8시 센터 들어야 됩니다. 아, 드랍실 또 잃었고요. 바로 이제 이사치 센터 가는 거, 이사치 센터 또 실어나르게. 결국은 신상훈 선수가 뭐 이렇게 플레이하다가 만약에 그대로 경기를 혹시라도 지게 된다면은 결국은 또 속도전으로 한번 승부 보려고 했더니 예, 체중 차이 때문에 안 되는, 야 이렇게 되면 이거 좌절인데요. 네. 여기 다음은 본진 팩토리입니다. 6시 먹으라 그래요. 그렇죠. 게스트톡 두 개 2,500짜리인가요? 가져가봤지 않아요. 네, 자원 차이의 뒷심이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혹시 신상훈 선수는 5시쪽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한 이유가 그냥 단순히 4시쪽 멀티 커맨드 하나만 띄우는데 만족을 하다 보니까 이호 선수 입장에서 큰 타격이 아니었거든요. 왜냐? 11시쪽 네, 추가적으로 스타팅 포인트까지 쭉 뭐 가져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량에서 이호가 더 앞서가는 상황이 계속 되는 것이죠. 여기면 일리고 나면 신상문 선수가 자원적으로 자원이 팍팍 늘어나니까 그 늘어나는 자원으로 많은 수의 팩토리 돌려가면서 멀티도 늘려가면서 이렇게 플레이해주기는 좀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6시 지역 자원 좀 더 이제 빨리 떨어지기도 할 테고 이제 신상문 선수가 차지하고 있는 자원 지역이 많지가 않아요. 예. 자, 나가 있는 병력만 제압하면 아니면 뭐 걔네가 수행하고 하더라도 더 큰 타격 주면 되는데 야제 조병세 7세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병세가 나올지 진영호가 나올지 조병세인데 상대 능력이 좋아 이영호를 하이트에서 유일하게 이영호 선수에게 3대1로 앞서 있는 조병세 하이트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 프로게이머 다 동원해도 이영호에게 앞서 있는 선수들은 손을 꺾거든요. 예. 근데 최근 조병세의 탤런트는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실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다 거기 있죠. 저 이영호를 그 상대전에서 앞서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자신감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 아, 예. 그렇지만 안 되면 이영호 질 리가 없습니다. 저 딱 이영호가 경기 중반부터 딱 그렸던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예. 6시까지는 딱 확 주겠어. 근데 5시쪽 스타팅 포인트는 가져가기가 정말 어려울 거야. 그렇죠. 예. 가져갈 때는 이미 경기가 기울 때야 라고 이영호 선수가 딱 그림을 그려놨을 겁니다. 예, 격투기하고 비슷한 이런 그 문법이 최근의 테테전에서는 통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막 각종 기술을 연마하는 거죠. 한쪽은 기술 연마하고 몸에서 막 불필요한 이런 그 살들 쫙쫙 제거해가지고 이소룸 같은 몸매 쫙 이렇게 만들어갖고 기가 막힌 격투사가 되는데 한쪽은 몸집만 불리고 있었던 거죠. 막 먹고 막 이러면서. 근데 몸집 분리내가 결국 이기거든요. 예, 격투기는 진짜 아주 드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등치 크면 못 당하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이영호의 컨셉이. 네. 예. 그런 건 아닐까요? 모려야 되는지 아니 그것만 합니다, 이영호는. 이영호는 단순해 경기하는 게요. 군대보다 많이 먹고 예. 분리할 때는 공채로 들면서 어떻게든 같이 먹으려고 그러고 예. 참 잘 먹어요, 이영호 선수가. 예, 뭐든지. 네. 아, 원래 식성도 좋답니다. 네. 좋은 것도 많이 먹고요. 정말 트로피도 잘 먹고 참 이번 시즌도 먹기 위해서 유니버스 리그를 정말 먹기 위해서 또 오늘도 거의 2승을 또 눈앞에 두고 있고요. 이제 23승 2패. 야, 역대 최고 승률 아닐까요? 진짜 뭐 20전이 넘어갔는데요. 신상문 선수가 후반이 아무리 강해졌다 그래도 일단 뭐 초반 그 전략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이영호 선수에게 자원적인 우위를 내준 이후에는 뭐 분전한 것이죠. 잘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워진 거긴 한데 사실상 아쉬운 건 그 이전입니다. 네. 정말 멋진 전략이었고 야 그거를 이영호가 그 마음은 야이 적당히 도모전하고 적당히 도모전하고 있어요. 솔직히 프로게이머들끼리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상도라는 게 있지. 그거 막으면 어떻게 하냐? 그런 볼멘 소리가 마치 나올 것만 같은 상의적인 이런 수비력 이영호의. 그러니까 이영호를 상대하려고 준비 중인 선수들이 전략을 다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막히는 거 보면은
야 이거를 쓰면 네. 통할까 이런 자괴감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딱 아까 그 느낌이 정말 맞았어요. 예, 뭐 뭐든지 다 해봐라. 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봐 나한테 다 해봐. 어? 인간 주제. 가신데. 예. 자 결국에는 5시 커맨드가 예, 어느 정도 자원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면은 예, 신상으로도 이제는 자원이 그 너무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무조건 5시는 지켜줘야 됩니다. 5시는 지켜주고 그래도 한 가지 정말 단 한 가지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그 4시 쪽과 8시 쪽은 미네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 부분은 신상분이 가져가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위치상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아 그리고 신상문 가지고 있는 병력들은 꽤 됩니다. 당분간은 먹긴 먹었거든요. 네, 근데 이영호 선수가 요즘은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면서 결국은 배틀크루저 뛰어가지고 경기 마무리하는 이런 때가 되게 많은데 배틀로 가더라도 이영호 선수가 요즘은 이쯤 됐으면은 배틀 뽑아도 될 거니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더 먹습니다. 그래도 더 먹고 그래도 지상군으로도 더 안 밀리고 팽팽하거나 지상군을 앞서는 가운데 그래도 더 먹고 그 다음 배틀 가거든요. 예. 자, 또 들어갑니다. 근데 네, 지금도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이영호가 배틀을 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고요. 네. 네, 뭐 굳이 배틀 가지 않아도 자원전에서 워낙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 조전은 조금 커져가고 하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 아머리가 추가적으로 뭐 더 많이 늘어난 상황이 아니라면은 네, 이번 경기는 배틀이 아니라 네, 그냥 그 지상군만으로 끝내겠다. 왜냐면은 지난 SK전에서 타킬 할 때 보면은 최우선 선수에게 괜히 배틀 가다가 잠깐 시간을 허용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시간조차 주지 않겠다. 좀 이영호 선수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다음 경기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겁니다. 그렇죠. 예. 조명대로 진영하고 쉽게 끝나겠습니까? 장기전 갈 거 아니에요 또. 예, 배틀 가는 거는 좀 태태전의 특성상 정말 죽어라고 버티면은 뚫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 많은 그 투자를 하면서 뚫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 배틀 탱크 조합을 해갖고 야마토 막 쏘고 이러면서 예, 상대방에게 어떤 무력감을 주기 위한 예, 그런 그 배틀 가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뭐 지금은 일단은 뭐 배틀 안 가고 있는데요 진짜로 7세트면 갔겠죠. 그런데 지금 6세트예요 아직 경기 남기도 있고 신상분도 꽤 자 아래쪽 조금 조금씩 먹으면 어떻게 자원쪽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죠. 들이대고 있어요. 네, 뭐 미리 채취해놨었던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병력 생산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네. 이제는 6시까지 자원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스타팅 포인트까지는 가져가줘야죠 지금은요. 네, 물론 뭐 신상문 선수도 굉장히 보완한 이런 그 장기전 능력 네, 이런 투지 네, 근성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경기를 얼마든지 뭐 역전할 수 뭐 있겠죠. 있겠습니다만 아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신상문 선수는 연병입니다. 연병 네. 은근히 연병하고 있는 거고 예. 그럼요. 그러니까 옷도 뭐 무슨 스타일은 낙거거도 무슨 비슷한 거지. 이영호 스타일로 가고 있는 건데 신상문이 진짜 이영호랑 붙을 거 아니에요. 오리지널하고 오리지널리티 스타일이 그거 아닙니까. 네. 못 넘어가나요. 5시 지역 쪽을 예, 신상문이 오히려 먼저 공격을 가서 이영호의 병력을 잡아먹고 거기 커맨드를 지어야 되는데 이영호가 먼저 예, 내려오고 그리고 이 병력들이 또 남아있고 확실히 신상훈 입장에서는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신상훈 선수는